뭘 찍지? 뭘 찍을까? 욕조를 찍을까? 귀쓰난 거야, 뭐야 이거? 비데를 찍을까? 아니면 변기를 찍을까? 변기를 찍을까? 세면기를 찍을까? 찍을 게 많은데 뭐부터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날씨도 좋고 백시멘트 할까? 백압착을 할까? 에이씨 오늘 본드 하자. 본드 자 본드를 합시다. 본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어색해. 뭔가 아직도 어색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짱입니다. 아직도 어색해. 아씨.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타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타짱입니다. 자 오늘은 타일 본드. 이게 오우씨 무거워. 아 힘들어. 제가 오늘 영상은 이 타일 본드 요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 타일 본드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타일 본드예요. 타일 본드. 이 타일 본드가 이 쌍곰이라는 본드인데 내가 이 쌍곰 거 타일 본드 이 영상을 제가 왜 찍으려고 하냐면은 아직도 이 타일 본드를 바닥에 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일 시공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타일 본드를 벽 쪽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보다 이 본드를 바닥에 시공하는 타일 시공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 이게 바닥에 하면 안 되냐? 우선 기본적으로 타일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점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점성이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굳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이게 벽에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벽 타일을 이렇게 딱 붙이고 나면은 손으로 타일을 건드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벽에 사용하면 본드가 좀 늦게 굳어도 하자가 크게 발생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닥에 사용했을 때에는 한번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에 이거를 타일을 붙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밟고 다니잖아. 이렇게 밟고 그러면 이게 타일이 굳기 전에 밟고 다니기 때문에 밀린다고요. 그러면 타일이 이렇게 잘 붙어 있다가도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매지가 갈라질 것이고 매지가 갈라지면 물이 들어갈 것이고 물이 들어가면 타일이 움직일 것이고 물이 안 들어가도 이 점성이 있어서 잘 굳지가 않는데 이 타일을 밟으면 매지가 타일 사이에 그 줄눈이 빠지니까 그 사이로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점성이 있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100% 하자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타일 시공자가 바닥에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데 어디 타일 가게를 가서 타일 본드를 사갖고 와라, 그 사람 타일 시키지 마세요. 바닥은 타일 본드라면은 100% 하자가 발생됩니다. 요거는 굳이 쓰려면 화장실 타일 위에 덧방할 때 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원래 이게 석고에 쓰는 용도도 따로 있고 하판에 쓰는 용도도 따로 있고 샌드위치 판넬에 쓰는 용도가 다 따로 있어요. 타일 시공자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현장에 따라서 부자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왜냐? 현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이게 타일이 될 수도 있고 미장이 될 수도 있고 석고가 될 수도 있고 하판이 될 수도 있고 샌드위치 판넬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모든 곳에 타일 본드가 가능한데 단 타일 본드도 현장에 따라 이 타일 쓰는 용도가 다 틀려요. 혹시 그냥 무조건 타일 본드를 갖고 와라, 요것도 하자랍니다. 요것도 하자라. 만약에 하판이면 나무잖아요. 나무. 그러면은 그 나무 위에 우리가 이 본드를 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나무가 이 본드의 물기를 빨아들일 거고 빨아들이면 그 하판이 울어요. 울어. 이게 어떻게 우냐면은 이게 이렇게 운다는 게 이렇게 물에 뿜다는 거지. 이렇게 뿜다는 거지. 그러면 뿔면은 하판이 얇게 했을 때 뒤틀리면서 타일이 들뜸 현상이 생기니까 일반 하판에 그냥 타일 본드를 써도
하자다. 그래서 타일 본드 회사들에서 이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 타일 본드가 나옵니다. 그걸 잘못 써도 하자. 이 회사에서 자기 용도에 맞게 본드를 사용해라 라고 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 사용하면 하자가 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게 어설프게 타일을 배운 사람들, 어설프게 타일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타일 본드 갖고 오라 그래. 무조건 타일 본드. 그것도 하자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찍는 영상은 화장실, 현관, 주방, 아트월 뭐 요런데, 그러니까 벽 쪽에, 바닥이 아니고 벽 쪽에 시공을 할 땐 타일을 뭘로 붙이냐, 이걸 알려주려고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건데요. 우선은 벽에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세라픽스라고 써 있는 이 타일 본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팩트가 그거예요. 팩트가 뭐냐, 뭐 그나마 벽에 쓰는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거를 바닥에 시공하는 사람 절대. 만약에 시공자가 현관이나 뭐 베란다 바닥에 타일을 붙일 건데 본드를 갖고 와라, 그 시공자는 타일 시키지 마세요. 100% 하자 날 거 자기도 알면서 사 갖고 오라는 거야. 왜? 이 압착을 개기 귀찮으니까, 자기가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타일 본드를 바닥에 시공하는 사람은 이거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하자 날 거를 알면서 지금 이 현장에서 치고 빠지려고. 자기네 집이면은 그 시공자들 절대로 이 본드로 바닥 타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거는 타일 시공자가 혹시 바닥 타일을 붙이는데 요런 본드, 이게 세라픽스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세라텍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이제 일명 이렇게 말통, 일명 이게 무거워 기본적으로 한 17kg 정도 나가는데, 이 혹시 말통을 갖고 와서 바닥에다가 타일 시공을 하려고 이거를 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중지시켜. 중지. 이거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본드를 바닥에다 놓고 시공을 하면은 하자가 난다고 그러더라. 만약에 시공자가 아이 뭐 괜찮아요, 요거 하자 날 일 절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각서를 받아요. 각서를. 내 타일 인생 내가 16년 걸고 맹세하는데 요거 치고 바닥 시공하면은 100% 하자 납니다.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안 한다 그럴 순 없겠지만은,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안 밟았어 근데 바닥 타일을 시공하고 안 밟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아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벽이야. 벽. 무조건 벽. 예?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본드는 바닥에 쓰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혹시 시공자분들 이왕 일을 할 거면은 이거 인간적으로 바닥에 쓰지 맙시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제가 타일 가게 지금 뭐 운영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 이제 그 거래처 사람들이나 영업사원들은 제 유튜브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맨날 이 영상을 뭐 올릴까 고민하는데 안 되겠어.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타일 가게에서 어떤 거 파는지, 그거는 뭐 너무 맛배기로 보여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 사용 용도라든지 어디에 쓰면 되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런 영상들을 내가 한 번씩 찍어서 제가 올려볼 건데, 혹시 이 영업사원분들 제가 이렇게 그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렸을 때 틀린 게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답변도 좀 해주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오래 했어도 개인적으로 내가 틀리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은 콕 집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는 거 있으면은 맞다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 타일 본드 어디에 쓰면 된다? 벽에 쓰면 된다. 어디에 쓰면 안 된다? 바닥에 쓰면, 바닥 타일에 쓰면 절대 안 된다. 명심하시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